우리가 일시주를 일주를 주의로 보잖아. 그럼 일주가 뭐야? 나라는 뜻이야. 그럼 일시주가 주의로 본다 그런 얘기는 뭐야? 시주도 나로 본다는 얘기야. 나. 그러니까 주의, 여기서 주의라는 거는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빈이라는 것은 남을 얘기하는 거야. 남.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빈이 따질 때 사주와 빈이 저기 대운을 운을 따질 때는 사주는 주의로 보고 운은 빈이로 본다 이런 얘기 했죠. 이럴 때 나온 거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저 갑입니다. 자, 일간은 세력에서 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세력부터 어떻게 봐 이거? 무조건 뭐가 뭐를 해야 돼?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되는데 갑인이 갑목이 천간에 뻥 떴는데 갑인은 강해 약해 강해. 그러면 구멍이 무조건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럼 무슨 운이 좋아 이 사람은? 금수 운이 좋은 거야. 아니야. 대운이 무슨 운으로 가야 좋아? 금수 운으로 가야 좋은 거야. 이게 금수 운이 이렇게. 다른 것도 있나 봐요. 다른 거. 화토 상관격은 안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느냐면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식신 생재다. 또 뭐가 있어? 활목이 되죠. 또 대상이 있지, 대상. 그렇죠, 여기. 이런 거. 이럴 때 계유나 경자는 대상이잖아. 그렇죠? 이게 금수, 금수잖아. 그러면 이 같은 상이야, 이게. 같은 상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야? 관이 재물을 찬 거고 이거는 재가 관을 찬 거죠. 그래서 관통재나 재통관 관통자나 재통관 사주들은 대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재를 다루는 사람. 재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취직하면 어디로 가? 격리로 가는 거야. 쉽게 격리과로 가는 거야. 격리계통으로 가는 거야. 재무계통으로 가는 거야. 공직을 해도 재무계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대상도 하나의 이제 설이다. 그런데 갑인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걸 갑인은 왕하기 때문에 인성을 내가 목화 써야 금수가 목화를 잡는 건데 얘들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는 거야. 못 잡으니까 인성이 아니고 이걸 뭐로 본다? 재 플러스 인성. 인성은 인성인데 재죠. 재 플러스 인성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업체나 장사로 보는 거야. 장사. 이렇게 인성이. 그럼. 무조건 천투지장 한 거는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 무토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났으면 이 관이 내가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천투지장 하면 못 잡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관이야? 이게 뭐야? 이게 관이야? 재야? 재야. 재. 관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그 정통명리 그 기존 명리 정통명리 할 때는 관이 왕하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인호합의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관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관이 뭐야? 이건 재야. 재. 재이기 때문에 시상에 재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야?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이것도 뭐야 인성인데 인성이 왕하니까 재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되는데 갑인을 잡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인축? 암화밖에 없어요. 인축. 인축. 그러니까 그래도 인축 암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인데 이 사람은 그 대신 뭐냐면 저 화생토 토생금 했는데 이게 축은 재고인데 축은 재고지만 재고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뭐 해야 재고로 본다고 그랬어. 열려야 재야. 얘가 합으로 닫혔죠 오히려. 그러면 재고야 재고가 아니야. 재고가 아니야 이때는. 그냥 이때는 뭐로 막 그냥 토로 보는 거야 토. 그러니까 뭐야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요 이 토니까 뭐가 돼 이거 식상이죠. 식상이니까 식상은 뭐라고 그랬어 나의 지식이나 뭐라고 그랬어 기술이라고 그랬지 기술. 나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뭐를 생했어? 재를 생긴 거야 재를. 근데 이 재는 누구 거야? 보니까 이 재 위에 누가 있어? 관. 그러니까 이 재는 내 재가 아니고 어디의 재야? 관, 조직의 재야.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디어를 어디?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제공해주고 그 요 재를 다시 유축합으로 내가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월주에, 그러니까 연월주에 관이나 인이 차고 있는 재가 연주나 월주에 관인이 차고 있는 재가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무관한 사람들이야. 봉급쟁이야, 월급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그리고 인성을 완전히 못 잡았죠. 인성을 완전히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이 아니야. 공직이 아니야. 그냥 기업체야, 기업체. 왜? 인이 재가 됐으니까. 인성이 재가 됐으니까 기업체야, 기업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게 제압이 못할 때는 뭐만 보냐면 요 자체네 있잖아. 그러니까 세력이로 갑인이 있는데 이게 벌써 이게 인축 암합이라고 그러지만 뭐야 이게 요때는 인하고 유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요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 생극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갑인이 빵한 거예요. 제가 재생광 관생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하죠. 엄청 그러니까 이걸 잡는 갑인 이 사주는 갑인을 잡는 수단이 없어. 갑인을 잡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게 이 사주의 맹점이야. 그러니까 갑인을 제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리고 요 자체만 갖고 따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주 푸는데 버려. 왜? 갑인이 있는데 이걸 제압할 수단이 없는 거야. 제압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때는 욕이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거야. 욕이 있는 것만.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데 목화를 제압할 수단이 없어. 왜냐하면 금이 말이야. 금생수 수생목 해줘가지고 오히려 목화를 강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얘는 너는 버려. 이 버리고 내 자체만 갖고 아 내 아이디어를 어디다 제공해서 공급받고 또 경제하니까 이거 또 여기 자축합 있죠. 이 관이 여기에 보면 자축합이 이게 우리가 뭐 배웠어 지금 합반 배웠죠. 합반을 배웠어. 그럼 여기서 원국에 있는 자축합은 붙어 있죠. 그럼 이게 합반이 되는 거야. 합반 자축합. 응? 유축은 합반 아니에요? 삼합은 합반이 없다고 그랬잖아. 유축은 삼합에서 나온 거잖아. 사유축에서 나온 거 아니야. 유축은 뭐에서 나온 거야? 사유축 중에서 사가 없고 유축만 나온 거 아니야. 삼합이나 이합에서 나온 거는 그거는 합반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 자축합인데 자축합.
여기서 이제 보면 자라는 것은 이게 이 사주에 이 관이 있잖아요. 사주에 관이 있을 때는 그 사주에 있던 관이 있다. 관. 관이 있을 때는 이 관이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해야 돼. 그렇죠? 관이 있을 때는 이게 길한 건지 흉한 건지를 구분해야 돼. 예, 사주에 일단 관이 있으면 관이 나한테 귀한 건지 흉한 건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길한 경우에는 이 길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완전히 제압했을 때 제압을 했을 때 길한 거야. 또 두 번째는 뭐 했을 때? 화했을 때. 화라는 것은 뭐야?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관을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하면 길이 되고 제압하지 않으면 뭐가 돼? 흉. 흉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살이 되는 거야, 살. 관살이 되는 거야, 관살. 관살이라는 것은 뭐야? 나를 해하는 물건이죠. 해하는 물건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것은 관인데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죠. 그리고 자축합하면 축토는 자수를 극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 자수가 천간 어디로 떠 있어? 계수로 또 떠 있죠. 이 자수가 요 천간 계수로 가서 떠 있기 때문에 얘를 계유는 또 강하죠. 왜? 금생수 받으니까 강하잖아. 그러면 저 관을 내가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으니까 이 자수가 나한테 뭐야? 흉이죠, 흉. 살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축합으로 자수가 뭐가 됐어? 합반이 됐죠? 어? 그러면 내 사주에 뭐였어? 자수가? 관살이었는데, 관살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귀신이지, 귀신. 귀신이 합반됐으니까 좋아, 나빠? 좋은 거야, 사주. 근데 축은 뭐야? 축이라는 것은, 이제 식상인데, 여기가 또 뭐야, 여기? 처궁이죠, 처궁. 처궁인데, 남자 사주에는 뭐라고 그랬어? 식상이나 재가 다 처라고 그랬죠? 어쨌든, 처궁이 뭐가 된 거야? 합반된 거죠? 그러면 처궁이 합반됐다는 얘기는 마누라방이 없어진 거야. 왜냐면 자기 성질을 잊었다는 얘기는 뭐야? 마누라방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마누라방을 영역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마누라방이 아니라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방이 없어졌으니까 좋아, 나빠? 나쁘지. 왜? 혼인관계에는 안 좋지. 그렇죠? 혼인관계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마누라방이, 그러니까 자축합반이 났는데 자관은 귀신이라 합반돼서 좋은 거고 축이라는 것은 식상이잖아 또. 그러고 내가 식생제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묶여도 토라는 역할은 하죠.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건 해. 토 역할은 하는데 나머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또 여기 처궁이니까 마누라방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방이 없어지니까 혼인관계가 좋아 나빠? 없지. 나쁘지. 왜? 내 마누라방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마누라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럼 마누라방이 꽁꽁 묶여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 그럼 마누라가 마누라방에 딱 왔는데 보니까 내 방이 역할을 못해. 그렇죠? 마누라방이 마누라방 역할을 못하잖아. 합반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마누라방을 역할을 못하니까 마누라가 자기 방에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기 방에 못 가니까 혼인 관계는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합반도 합반이 돼서 귀신이 합반되면 좋은 거고 용신이 합반되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합반은 언제 또 합반이 풀린다고 그랬어? 형충을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일지에 뭐야? 합이나 고가 있을 때는 언제 혼인이 이루어진다? 형충을 받을 때 혼인이 이루어진다. 형충을 받으면 뭐야? 마누라 방이 살아나죠?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그 이론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 자꾸만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앞에 또 보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 막 튀어나와야 사주가 이제 그렇게 되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사주가 한눈에 보여. 이 사람은 혼인관계 안 좋아 이렇게. 그 궁상 이런 그런 거 안 봐도 궁상이 많아. 그냥 이렇게 금방 나와.